자자 비명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리고 한 손에 권장봉지 같은 거 뭐 들고 계셨어요. 교복 입은 애가 소인이 같다고. 이게 없다고. 출혈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손이 절단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목줄 임사로다가 확인이 됐습니다. 정형외과는 음성이 나왔고 또 외관상으로 성폭행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에 잠겨 있었던 탓인지 손톱 부위라든가 피해자의 그 유기된 손에서는 별도의 타인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저씨가 분명히 보고서 머리만 짚어보고서 뭐 물어보시다가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시고 같이 가셨어요. 얼마 안 있어서 여자분 비명 소리 났었고 주방 정도 크게 검정고지 들고 왔었어요. 두부신하고 납작한 옷은 계절감이 조금 안 맞네. 이날 씨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었지? 가방 좀 메고 있었다고. 등산 가방 비슷한 건데 브랜드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같은 공사장 아저씨. 아, 그 전에도 거기를 다니면서 봤던 사람이에요? 네. 전혀 모르는 외지의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요. 갑판 같은 걸로 막아놨는데 약간의 공간이 좀 있었어요. 피해자와 이렇게 네. 들어갔을 것이다. 네. 치밀하기보단 아주 단순한 거죠. 피해자 손에 나의 무언가가 묻었을 수도 있겠다 정도를 생각한 거죠. 눌러져 있는 상태도 있는데 왜 손톱이 작다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깎아져 있냐고 했더니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거 뭐 나보고 계속 가방 내고 내가 뭐 밤새 뭐라도 이거 할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배낭을? 예. 등산가방 있는데 내고. 그럼 선생님 보통 겨울에 어떻게 입으세요? 저는 부산에서 30km 이상을 다니시는데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는 중에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고생을 안 죽였다. 네. 그 어린애가 그집을 가지고 막 창고를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이나 시작을 올린단 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강간 목적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거기서 남자가 여자를 했을 땐 강간 정도로 대부분 생각을 하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이유세요? 네. 네. 강간은 안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의 입 주변이 떨립니다.